얘기했어요, 분명히. 수투랑 비슷해서 쭉 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수혁이랑 교수 끝나면 지수로그의 극한 오늘 배울 걸로 넘어가면 그나마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또 얘가 나오니까 할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 체크 9-2번 보자.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규칙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당연히 1이 들어갈 수가 없지. 1을 넣으면 앞에가 0을 곱해야 되는데. 그쵸? 뭐, 어느 정도 느낌이랑 감이 생기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규칙은 찾아야겠죠. 이렇게 가면요. 지금 시그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계산해야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이렇게 쓸게요. 이게, 2의 제곱분에. 한번더 쓰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에. 3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쓰고, 하나 더 쓸게요. 4의 제곱분에 4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n 제곱분에 n 제곱 빼기 1이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게 로그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고, 여기 밑에는 2의 2 하고요. 합차 2 빼기 1이니까 1이고,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3 곱하기 3이고, 3 빼기 1, 3 더하기 1. 이렇게. 보이세요? 4 곱하기 4에다가 4 빼기 1, 5.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반항인데, n 곱하기 n에, n-1에 n 플러스 1로 바꾸자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2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n분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극한이 아니죠. 수열이죠. 규칙성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시다. 마찬가지. 극한보다는 수열에 가까운데, 거기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이렇게 써있죠. 한끗 차죠. 이렇게 써있는데. 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까지 합 시그마. 여기서 이걸 유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은 묶자고요. 볼록. 네. 보이잖아. 아, 네. 여기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자고요. 뭐 그냥 유리화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 뿐이지. 밑에 루트 1을 똑같이 깔고 얘한 다음에 얘를 유리화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만 좀 어려운 것뿐인데 편하게 가자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가 유리화가 되면 여기 이 녀석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이 오는데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요? 루트 n 플러스, 아니, 루트 n 플러스 n 플러스에서 l 뺀 거잖아요.
유료에 거꾸로 한 거니까. 저거야. 요거 유리화를 거꾸로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지워지고 한번 더 적어요. 이 밑에 이렇게 되겠죠.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분이 그 다음에 2가 약분돼서 요렇게 되겠죠.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좀 까먹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일단은 뭐 극한의 개념은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기억이 되는데 태클이 걸리는 게 수혈인 것 같거든요. 37번으로 갑시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쓰네요. 37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1번을 보면 2번보다 1번이 더 어렵죠. 1 빼기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괄호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몇 번째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만약에 부분합을 여기서의 부분합을 내가 SN이라고 했을 때 SN 부분합이 뭔지 알죠? 원래는 합까지 하고 리미트 보내는 거니까 그 합까지 N번째 합까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야 짝수로 끝나냐 아니면 풀수로 끝나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랐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보자고 했죠. 어떻게? S에다 2를 넣었어. 두 번째까지야.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자, 4를 넣으면요. 여기까지야. 얘는 사라져. 1 플러스 3분의 2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을 넣었단 말이에요. 1 플러스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4분,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말이에요. 그럼 S에 2에 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여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만든 규칙에 자기가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놓고 M이 뭐냐에 따라서 못 찾으면 안 되고 저거 여기가 M이 1일 때야. 2? 여기가 M이 2일 때고 여기가 M이 3일 때잖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요거겠죠. 보이시죠? 괜찮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sn을 할 건데 조금만 자리를 바꿀까요? 무한대로 갈 때에 sn을 할 건데 이게 두 가지였잖아요. m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똑같이. 근데 그게 짝수로 끝날 거냐, 홀수로 끝날 거냐에 따라 달라서 만약에 S에 2M-1을 보시면 S1은 1이에요. 자르라니까. 계산을 해. 이렇게. 여기까지 1이에요. 근데 세 번째도 1이고 네 번째도 1이고 계속 자르면 다 똑같이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S에 2M-1은 계속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0치 무한대로 갈 때 S에 2M-1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풀었을 때는 저 녀석이 저번에 풀었을 때는 이 녀석이 그 위에 거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오잖아요.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어차피 계속 1이잖아. 봤죠? 그 효과 1이에요. 숙제를 그날 안 했구만.
텀이 있어서 그날 안 하시면 힘들어요. 많이 까먹어요. 시간 관리 잘하라고 했어요, 분명 선생님이. 자, 2번은 내가 뭘 조심하라고 했죠? 괄호 친 거. 괄호 친 게 첫 번째인 거야. 이렇게. 봐봐. 2분의 1 빼기 3분의 2. 얘가 첫 번째야. 아, 이거 다 밑에 거. 위에 거 풀고 있어. 2 빼기 2분의 3. 네. 얘가 첫 번째 항. 2분의 3 빼기 3분의 4. 얘가 두 번째 항. 괄호를 쳤다라는 건 하나의 항으로 묶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규칙을 찾으셨습니까? 뭐,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선생님이. 자,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이렇게 쓸까? S1이 얼마예요? 그게 얘야. 계산하지 말라니까. 자, S2는요? 여기까지면 얘네들이 사라져. 요렇게요. 3이면요? 2 빼기. 자, 여기까지 하고 얘만 남아요? 이렇게 갈 거라는 말이죠. 그럼 SN이 보이세요?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계산해도 돼. 대괄이면 대괄이 1 나오잖아요. 이건 뭐 홀수로 끝나냐 짝수로 끝나냐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괄호 친 거는 그게 일반항이다 라고. 그 다음에 46번 볼까요? 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볼까요? 자, AN이요. 요거예요. 얘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수열에서 되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시그마 중에, 아니면 일반항 중에, 그냥 공식으로 계속 외워서 풀리는 게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내신 대비의 문제로 풀 때는, 내신 대비용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공식을 사용하면 풀려요. 내신에서도 이제 물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차차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푼다던가 모의고사 문제를 가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말고 개념적인 게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수열이 뭔지 알아? 이런 거예요. 너 수열 여태 공식으로 외웠지? 공식은 다 쓸모없어. 수열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하는 문제를 대부분 많이 내요. 왜?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푸는 건 답 잘 푸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라고 하는 문제를 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쫄잖아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열을 해봐야지만 그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린 계속 공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되게 힘들어진다고. 자, 생각해봐. N이 꼬리야. 그럼 얘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잖아요. 그럼 3이에요. 그죠? 그럼 N이 짝이면요? 네, 4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 이제 옆에 있는 거 나열한 거 보세요. 그럼 5분의 A1 더하기 5분의, 아, 5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5의 세제곱분의,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혼란이 와요. 어? 등비인 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긴 한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럼 집어넣어봐요. 그럼 여기는 5분의 3이에요. 여기는 5의 제곱분의 4고요. 여기는 5의 세제곱분의 3이고 5의 4제곱분의 4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밑에는 5씩 곱해지는데 위에는 3, 4, 3, 4, 3, 4, 3, 4, 3, 4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보통. 홀수 번째만 떼와요. 선생님 얘기하셨나요?
홀수번째만 떼와요. 이렇게 되죠. 5분의 3, 3제곱분의 3, 5제곱분의 3, 뭐야? 3이라고 얘기했고, 외우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짝수번째를 떼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저런 패턴이 등비급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세 개씩 분리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분리돼요. 이렇게 네 개씩 분리하기도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게요. 쟤는 뭐예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공식 알죠? 처음에 5분의 3이고요. 여기가 25분의 1에 n 마이너스 1이죠. 맞잖아요? 5의 제곱분의 1씩 곱했으니까.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5분의 4고요. n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빼기 아니 더하기 이해하셨죠? 여기서 하나씩만 빼자는 거죠. 3을 위에 유지하고 얘만 하나 빼고 여기서도 하나 빼고 답은 똑같아요.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아마 이 밑에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위에 숫자가 항상 저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6, 48번으로 갈까요? 저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적분 수업에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 정도는 지금 익혀놓고 가면 그때 가서 안 힘들 거란 얘기예요. 욕심 같아서는 본인이 진짜 욕심 있으면 딥하게 다 해서 문제집도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 더 풀고 하면 좋죠.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을게요. 숙제만 해오세요. 그럼 돼요. 48번. 자,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미 답이 나왔어. 어떻게 풀었냐?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분배를 곱한 거예요. 걔가 요거란 얘기죠. 근데,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근데 걔가 3이라는 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3?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야 3이 나옵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문제 풀다 보면 저기서 R이 두 가지 나올 때가 있어요. 방정식으로 풀다 보면 이 불이 연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다 보면 R이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얘 때문이에요. 아니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수렴 안 하는데 수렴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연립방정식인데 어떻게 풀까요? 뭐 구하는 거야? 공비, R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서 A를 마이너스 3R분의 4라고 하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3R에 1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4가 3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거 풀면 돼요. 이쪽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9R제곱 플러스 9R 넘길까요? 이렇게 되고요. 3R하고 4하고 1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3분의 4인데 버리라고. 이 두 개 다 쓰면 큰일 난다고. 얘만 답이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나걸랑요.
풀다 보니까 답이 나왔거든. 그럼 둘 다 쓰지 또. 56번? 어떻게 여기 좀 풀만 했어요? 싫어지진 않았어? 로키타가 하면 안 되겠는데? 아마 여기까지 숙제를 못했거나 아니면 여기는 안 풀었거나 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세요. 그래도 봐두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 1, C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M1에 내접하는 게 또 C2, 그 C2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2. 이게 계속 번복해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뺀 값. 1, CN에서 MN의 넓이를 뺀 값을 SN이라고 하면, 지금 N1부터 무한대까지 SN 하면, 지금 거기 칠해진 거 계속 더해가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돼. 합이 SN이 아니라, 넓이가 SN이고, 걔네들을 계속 더해서 풀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거부터 하나 일단 구해볼까요?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이래요. 그러면 지름이 얼마예요? 아니, 지름이 아니다. 반지름이 1이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어려운 거야, 여기서. 그럼 S1 구했네요, 벌써. 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분명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끝날 수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봐. 규칙만 찾으면 된다니까. 자, 첫 번째 넓이 얼마예요? 원의 넓이가 8이죠? 여기서 얼마 뺐으냐? 2 뺐어요. 이거죠. 첫 번째 함.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내접한대요. 원이. 여기 내접했어요.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 루트이라면서요. 그럼 그 다음 반지름이 여기 됐죠? 괜찮아요? 뭐, 안 되면 하나 더 그리지 뭐. 안 되면 하나 더 그립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됐죠? S2 구할게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1로 줄었어.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게요? 아니,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게요? 요 길이가요. 아니, 생각해봐. 이게 루트 2야. 1이죠. 맞아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다?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1 빼면 되네. 이미 저기서 반지름을 구하면서 끝났잖아요. R1이 1이야. 근데 R2가 2분의 루트 2야. 얼마씩 줄었어요? 2분의 루트 2만큼 줄었어요. 근데 넓이잖아. 길이가 2분의 루트 2만큼 줄면 넓이는 얼마? 2분의 1이 줄겠죠. 하려고 2분의 1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하러 계산해요? 이미 끝났는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첫 함은 파이 마이너스 2. 문비는 2분의 1. 끝. 이거 푸시면 되죠. 답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대단한 거 풀었나요, 지금? 풀이 보실래요? 세 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는 있어요. 왜 저렇게 되지? 왜 달문비가 저렇게 되지? 라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중학교 때 달문을 엄청 싫어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셔야 돼요, 달문. 근데 이 정도 달문은 할만하지 않아요? 괜찮죠? 혹여나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꼭 SOS를 요청하세요. 내 달문 따로 해줄게.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만 특히 삼각형 나오면 해야 돼요. 자, 57번은 좀 과하긴 해요. 얘가 이제 나중에 미적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녀석에 나오는 애인데 지금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문제만 잘 이해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의 x축 위에 1, 3분의 2,
9분의 4 이런 식으로 좌표를 정한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서 fxn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n을 다 더하라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좌표는 줬단 말이에요. 좌표를 어떻게 줬냐면 이겼어. x1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2야. 이렇게 줬고 x3가 9분의 4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x의 n이라는 게 3분의 2의 n 1제곱을 줬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좌표 있잖아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페이크죠. 왜 페이크예요? 높이는 알겠다고. 근데 밑변의 길이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x2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1이잖아요. 여기가 x2인데 얘가 3분의 2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잡아서 넓이를 하나 구해놓은 이 녀석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A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요? 이게 너희들한테 힘든 거지.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그럼 얘는 높이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얘 넣으면 돼. 여기다 옆에다 쓰자고. F의 X1은 그냥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밑변. 밑변. 여기 문제죠. 3분의 1인 건 알겠어. 오케이. 됐죠?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요. A1을. 자,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내가 팁을 줬어요. 계산을 다 깔끔하게 하지 마. 계산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식만 적어. 어떻게? 밑변 3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써요.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긴 하지만. 자, 두 번째 걸로 갑시다.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9분의 4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거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고 이렇게. 여기가 x3야. 얘가 9분의 4래. 이렇게. 그럼 여기는 내가 이걸 쓰자고 x2를 넣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여기 9분의 4거든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괜찮아요?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빼고 9분의 4를 곱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적자고. 아, 3분의 2 빼기 9분의 4를 하고 9분의 4를 곱하자. 그럼 이제 위에도 바꿔야겠지. 자, 1 빼기 3분의 2를 하고 여기에 1을 곱한 거죠. 1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근데 여기도 또 바꿔.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자, x4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 미래에서 어려운 거라고.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간단했을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3분의 2의 세제곱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 쓰는 거 봐. 자, f의 x3면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시 뭐로 썼다고요? 3분의 2의 제곱으로 썼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여기가 3분의 2의 4제곱이 되죠. 헷갈려요? 9분의 4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 됐죠. 자, 그럼 A3는 보세요. 9분의 4, 즉 3분의 2의 제곱에서 3분의 2의 세제곱을 뺄 거고요. 거기에 3분의 2의 네제곱을 곱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또 위에 걸 다시 적을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보세요. 여기는 1에서 그냥 뭐 여기 쓸 게 없겠다.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이렇게만 쓰자. 1 빼기
3분의 2에 1 제곱하고 1의 제곱이죠. 이렇게. 1은 쓸모가 솔직히 없긴 해요. 여기는요. 이렇게 쓰자고요.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2의 제곱이 곱해진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저걸 계산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곱해져요? 3분의 2가 곱해지죠. 계산하지 말고.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곱해져요? 3분의 2가 곱해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는요? 9분의 4가 곱해져요. 여기서 일로 갈 때도 9분의 4가 곱해져요. 그럼 계산해봐. 여기 곱할 때 얼마 곱한 거야? 아.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계산하면 이게 안 보여요. 계산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곱해낸지가 안 보여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이만큼 줄 때, 여기서 이만큼 줄 때 3분의 2만큼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줄 때 9분의 4가 줄어요. 제곱이잖아.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쓸 때. 아니, 첫 번째는 구해놨잖아, 여기.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요? 네, 이거 쓰세요. 저게, 이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 물론 아직 우리한테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저 연습을 하란 얘기야, 되기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몇 개 쓰고 난 다음에 공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것만 잘 연습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대신 태클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 닮음, 삼각비 뭐 이런 것들이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넓이, 부피 이런 거예요. 그거는 차차 하면서 이겨내보죠. 5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은요 결국 여기는 수열이거든. 수열은요 결국엔 그 규칙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제일 큰 차이를 둬요. 내가 계속 수열할 때 미친듯이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이유도 이거야.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공식 아무리 잘하면 뭐해. 그 공식이 내 아니, 문제에서 안 나오는데 그 공식을 알려면 내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자, 59번 볼까요? H타이어에서와 S브레이크 회사가 협력해서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자마자 속력이 30% 감소하고 이후 몇 초 속력이 30%씩 감소하는 감속장치를 개발했어요. 초예요. 몇 초마다. 자, 이 감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가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니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뭐가 있냐면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거지? 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급수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아, 생각을 안 해봤나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속력이 30%가 감소했어요. 자, 일단 달려봅시다. 이게 달려오다가 계속 간다고 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 순간이 T가 0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시속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죠. 괜찮죠?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이때 제동을 딱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예요? 30%가 감소했어요. 그럼 이게 됐겠죠?
괜찮을 텐데? 괜찮죠? 그 다음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힘든 부분이 뭐냐면, 뭐니? 힘든 부분이. 눈치챈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푼 사람들 중에 혹시. 뭐가 좀,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없나요? 뭐야? 진짜로 없어? 질문은 초단위로 얘기했고, 답도 미터인데, 속력은 킬로미터 퍼 시로 줬단 말이에요. 바꿔야지. 나중에 바꿀까요? 처음에 바꾸자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아요? 중학교 때다뗀거 아니었나요?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됐죠? 여기 조금 미룹시다. 자리가 애매해서. 자, 요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T가 0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때는 문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30% 감소했어요. 자, 질문. 그 다음에 T가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때의 속력은 얼마예요? 또 30%가 감소했죠. 그러면 계산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어요. 이때 우리는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속력이야. 속력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죠? 네. 그럼 여기는 또, 네. 여기 가겠죠? 이렇게.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요 1초 사이에 얼마 갔어요? 요만큼 갔겠지. 이게 이거니까. 속력이 이거라며. 이게, 자, 이거라니까요. 1초 사이에 여기는, 저, 내가 쓸게, 여기는. 이만큼 갔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요, 유속도로 갔을 거 아니에요. 유속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갔을 거고. 하나 더 적어야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갔겠죠. 그럼 계속 길이가 줄어들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멈춰요, 선생님? 멈추겠죠. 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거 왜 어떻게 멈춰요? 속력이 계속 이렇게 주는데? 얘가 극한이 얼마예요? 0으로 가잖아요. 언젠가 멈춰요. 그럼 여기 길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답이 이거겠지.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저 1008로 풀면 큰일 나요. 바꿔야지. 설마 지금 요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가끔 저런 걸로도 크게 들어와요. 자, 연습 문제로 갑시다. 다시 앞으로 가야겠네. 연습 문제 10번 보죠. 어디야? 26페이지입니다. 그쵸? 역시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저놈의 또 속력, 저놈의 거리, 뭐, 저놈의 활용.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미적에 가서도 우리가 수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태클이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 활용 문제예요. 그 활용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고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내가 실질적인 점수가 나와요. 내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운이 진짜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활용 문제는 스킵을 했어. 난 활용을 못 풀겠다 생각해서. 진짜 점수 안 나와요. 수트루가 뒤로 갈수록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의고사만 봐도 뭐 반 이상의 활용인데. 근데 그게 모의고사 유형인데 그냥 문제가 활용 문제예요. 다 대부분이다. 그래프를 사용한다거나, 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활용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본인의 노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해줘요. 내가 해봤거든, 안 돼. 그러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진짜 그게 20%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 그 가르치는 방법에 나쁜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활용 문제를 쫙 내놓고서 얘들아 숙제해와 라고 한 다음에 애들이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이 풀어주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미스가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식을 많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식을 만들어주잖아.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 이게 이런 얘기고 식이 이거야. 그러면 대부분 다 그때는 어리니까 무슨 생각해. 아싸 식을 알았어. 그럼 나 풀 수 있어. 식만 딱 받아주고 푼단 말이에요. 그 식이 어떻게 돌출됐는지는 듣지 않아요. 그게 너무 버릇이 되다 보니까 활용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내가 활용 문제가 제일 안 되면 문제를 다섯 번 이상 읽으세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해설 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 덮고 다시 문제를 또 읽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식을 만들어내는 걸 거고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 기이긴 해요. 선생님이 시켜봐서 알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한 반 학기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나아집니다. 수능 때 나아지는 것보단 그때 나아지긴 낫지 않을까요? 자, 연습 문제 10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하면 찾으셨어요? 더하기가 아니지. 그냥 극한이에요. 극수 아니고. 그죠? 1번항만 찾으면 돼.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결국엔 1번항 싸움. 안 되면 이렇게 위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1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이래야 보여요. 그래. 밑에는 지번호 갖다가 세제곱 했네. 그리고 1, 2까지고 2는 아, 3까지? 이거죠. 1번항 AN 써볼까요? 방금 얘기했죠? 밑에는 지번호. 위에는요? 이렇게 쓰세요. 1 곱하기 2, 저 위에 쓰던 대로 써. 2 곱하기 3, 이렇게 가져오고요. 점점점까지 적어요. 이렇게. 더하기. 자, 1일 때 2로 끝났죠? 1일 때 3으로 끝났죠? 3일 때 4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N에 N 플러스를 끝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밑에는 N의 세제곱이고, 자, 위에, 오랜만에 적을까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의 K 플러스.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을 텐데. 뭐예요? 아, N의 세제곱분해. 여기가 두 개가 연속이면, 밑에가 3이고, 세 개가 연속이다. 요게 시그마에서 생각보다 많이 써먹는 법칙. 답은 그래서, 아이고, 극한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써야죠. 뭐, 저긴 리미터 안 써도 상관없겠죠? 마지막에 서술형이면 써야겠지만, 봐봐! 극한이 문제야? 일반항이 문제예요. 그래서 수열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다 거꾸로 생각하라고.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고생 안 해야겠구나. 지금이라도 규칙성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그래. 2학년 때, 2학년 했기 때 저걸 안 하면 다시 저걸 꺼내서 처음부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여태껏 풀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곱창 얘기 기억나지? 처음에 잘못 맞들이면 나중에 수투도 저런 꼴 나요. 수열처럼. 이제 와서 실감이 나잖아. 내가 진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와씨 일반화가 안 되니까 극한이 안 되네. 이게 된다니까요. 결국 당해봐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자기 인생을 걸고 실험하지 마. 실험했으면 후배들한테 알려줘. 야,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해봤는데, 형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제발. 또, 똑같은 일 겪지 마세요.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근데 참 신기해. 겪어봐야 알아. 자, 12번 보죠.
이제는 나갈 때도 됐을 텐데 말이야. 그죠? 자, 12번 볼까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이놈의 정수 부분. 예, 요것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거고요. 수수 부분을 BN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극한 넣어서 계산할 건데, 저게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중학교로 내려갑시다. 루트 7이 있어요. 루트 7에 정수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수수 부분을 B라고 하자고요. 이거 얼마예요? 2이지. 얼마야? 2죠. 그럼 B를 우리가 뭐라고 써요? 그냥 두고 그냥 해요? 아니지, 여기서 얘를 빼잖아,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근데 이제 여기서 찾는 게 이제 요게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럼 얘에 제일 가까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찾으세요. 그래서 써. 뭐가 보여? 네, 3n의 제곱이요. 근데 이게 3n을 이렇게 쓰죠. 루트 9n 제곱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 다음 숫자를 쓰세요. 3n 플러스 1을요. 얘는 루트 전개해. 여기가 6n 플러스 1이죠. 얘보다는 큰 것 같지 않아요? n이 자연수인데. 그쵸? 괜찮죠? 좋아요. 그럼 3n 플러스 2로 가요. 9n 제곱에 여기가 12n 플러스 4죠. 아, 얘보다는 얘가 큰 것 같죠?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an이 뭐예요? 얘가 a이겠네. 얘가 a이겠네. 이거 쓰지 말고 이거 갖다 쓸 거야. 이건 우리가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럼 bn이 뭐예요? 내가 방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누구겠죠? 극한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괜찮을까요? 극한은 저거 넣어서 해보세요. 계산이 좀 더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거 또 극한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닌가? 안 되려나? 해줘야 되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13번으로 갑시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정계수죠. 우리가 수트에서도 했어요. 자, 루트 n에 n 플러스 4가 있고요. 거기서 an 플러스 b를 뺐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얘가 4가 나왔대. 이렇게.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단 a가 0보다 크다가 써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알아내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한테 수렴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왜 수렴할 테니까. 아시겠죠? 선생님 얘기? 너무 조심하시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 아니, 수업 봤을 텐데요. 지금 아마 여기서 선생님 스킵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주심 이렇게 가야 되죠. 여기를 마이너스 묶어야 돼. 아니야? 그래, 합차를 하지.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쓸게요. 하고 빼기. 네. 이렇게 됐어요. 수트랑 뭐 다른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자가 바뀐 거밖에는. 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한 번 더 해결을 해야 돼요. 밑에 건 우리가 아직 할 게 없어. 나누면 안 되지 벌써부터. 위에 거를 뭐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해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를 먼저 계산하자. 여기가 a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2ab에 n이고 플러스 b제곱을 뺄 거예요. 그럼 여기가 n제곱 플러스 4a니까 여기서 빼면
1-a제곱에 n제곱이 돼요. 이렇게. 4n에서 얘를 빼면 뭐 선생님 계산 잘 전화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질문. 분모의 최고차수 몇 차예요? 1차예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분자에 얘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수렴해요? 못해요. 그냥 눈치를 바로 까야지. 아, 이게 0이네. 이게 없어져야지만 차수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어허, 몇 명은 아닌데. 다시. 우리가 무한대분에 무한을 했을 때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열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위에 차수가 더 크면 뿔만 무한대로 왔었단 말이야.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기억, 아니 몇 명만 기억, 몇 명은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 그럼 뿔만 무한대로 왔을 거란 말이야. 지워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가 뿔만 1인데 결정이 났잖아요? 1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힌트 주고.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적어요. 이제 하자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정계수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여기가 n-b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 더하기 2b의 n이고 빼기 b제곱이죠. 이렇게. 나 이거 이제 한 번에 해도 돼요?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몇 명이 안 된다 그래서. 할게. 뭐 했지? 네.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여기는 1, b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요거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1, 1 나오고 0, 0으로 가 0으로 가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2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2로 나눴어요. 근데 걔가 4래잖아. 그럼 4, b도 구했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함수 그냥 했어. 약간 다른 것 뿐이야. 저렇게 유추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저런 걸 알려면 내가 부정형은 그냥 빠삭하게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부정형이 쉽다고 해서 그냥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는 건 나중에 다 본인 손해예요. 다 마이너스야, 나한테. 17번 볼까요? 17번 뭐 보여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보이나 봅시다. 마이너스 아니지?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그치? 이것도 또 시그마야. 그래서 오 마지막에 되게 어렵게 줬네. 힌트를 준다고 문제는 힌트를 줬는데 이게 더 꼬이게 됐네요. 아무튼 상관없어. 수열 때 저기서 한번 당한 사람들은 저걸 절대 까먹지 않죠. 난 분명히 수열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어.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아마 뭐가 뭐 이거 일반항이 뭐야? 자, 질문. 여기 지금 시그마로 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일반항 an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저걸 수원할 때 저렇게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걸 못하면 큰일이지. 최근에 시험 본 건데? 몇 달 됐냐? 한 달 됐나? 아직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달이잖아요, 시험이.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a, n으로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ak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번호 1, 2, 3 달았어요. 이게 n번째가 맞을 거야. 그럼 n번째가 얘야? 일반항 an을 썼을 때 니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 저기가 앞에가 n이고요. 그 다음에 13579를 빼니까 2n에서 2n-1을 빼요? 이렇게 되는 거였단 얘기네. 맞나요? 이렇게 넣었단 얘기잖아요. 1 넣으면은 1일 때 1, 2일 때 3. 맞네. 그럼 맞아. 1 넣으면 1. 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럼 맞잖아. 이거잖아, 일반항이. 안 되잖아요, 말이. 왜 그런 거예요? 오씨, 이것도 봐라. 그새 까먹었네. 얘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어?
얘가 고정인데 여기 n이 바뀐다고 같이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k라고 쓰고 k에다가 이 n에서 2k-1을 뺀다라고 하고 이렇게 써야죠. n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항상 an이라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n이 2n이 고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자만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로 다른 문자를 썼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뭘?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예.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2n 플러스 1의 k에다가 102 2k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네. 저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 돌리는 거야. 리미트 상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가도 된다 얘들아. 극한이잖아요. 여기 n의 세제곱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대가리 분의 대가리니까 여기는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3분의 4가 나오겠죠. 맞아? 1, 1, 2 맞죠? 3, 2, 2 네. 어? 무수가 된다고? 뭔가 이상한데. 아, 그치. 뭐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2지. 선생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얘기했어요. 수원에서도 우리가 당했던 애예요.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별로 없냐? 기억이 안 나세요? 야,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만 해도 정문제가 두 개는 들어가 있었다. 21번으로 갑시다. 진도가 가야 되는데? 자, 2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 이거예요. A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이 이거네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 하고요. 두 배의 거기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이고. 쓰고 여기도 A 곱하기 3의 N-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5분의 2일 때 첫 번째 뭐야? A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풀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뭐 나누고 싶은 걸로 나누세요. 차수가 가장 작은 걸로 나누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1제곱을 나눕시다. 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니까. 그래서 여기 9 2A 분의 A 빼기 2의 이렇게 되죠. 끝났어요. 네. 이거 푸시면 돼요. 뭐야 답이. 자, 40번대로 넘어갑시다. 46
우리가 싫어하는 게 나왔죠. 피보나치네요. 볼까요? 첫 번째 1이고요. 두 번째 2고요. 가음하기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래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보세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M 플러스 1에다가 AM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돼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넘겼어요.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바꾸시고 k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분명히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1 넣으면 여기까지 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다 지워지는 건 알겠다는 거죠. 얘가 뭐예요, 선생님? 물어볼 건데. 점점 커지지 않아요? 이건 알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욱 커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뭘로 갈 거야? 이걸로 가겠죠. 지워지다. 2분의 1. 여기 끝나셔야 돼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 49번? 49번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죠. 뭘까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적혀있고 N제곱 플러스 2N분의 여기에 AN제곱 플러스 6이라고 적혀있는데 얘가 수렴한대요. 그럴 때 그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긴 두 가지 사실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 급수가 수렴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인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저거 얘기했습니다. 수렴하면 일반항이 극한 0이다. 그럼 뭐가 보여요? a가 0이어야 되겠죠. 저기서 설마 a가 0이 아니면 제가 0이 될 수가 없죠. 지워줘야 돼요. 대가리고 대가리인데 a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a가 0이 나오죠. 이게 지워요. 그 다음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데? 요거잖아요. 무슨 앞에 왜 3 된지 알죠? AB에서 B-는 2니까 2로 나눠야 돼요. 괜찮아요? 답 뭐야? 바로 해봐. 3이면 이거밖에 안 남겠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두개 남는데 뒤에 거다 날려갈 거니까. 앞에 거두 개. A? B 봐라. 어? 그렇구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게 없는데. 이렇게 돼서요. 자, 3이 앞에 있고요.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지워지냐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어서 지워지죠. 이렇게 가서 앞에 거, 이렇게 와서 앞에 거, 여기도 이렇게 와서 앞에 거,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와서 앞에 건데 둘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 차이 나면 앞에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 최근에 시험 본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면 지워지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앞에 거 두 개만 남는다. 이러시면 매우 곤란해요. 시그마에서 이렇게 태클을 당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린 지금 기본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어떡하시려고요? 네, 아주 잠깐 쉬었다가 지수로고 함수의 극한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함수에다가 극한을 넣는 거를 다시 수트로 돌아와서 함수에 관련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가 아니라 수원에서 가져오는 함수들이에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 생각보다. 겁먹지 말고. 자, 우리가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프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에 a가 1보다 커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요 사이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이거 물어보겠죠.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ax 제곱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리미트. 생각해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제곱은 커지겠죠. 올라가요. 그렇죠? 뭘 물어볼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니? 그럼 당연히 작아져요? 아니요. 소멸되겠죠. x축에 붙을 테니까. 괜찮죠? 근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x가 k로 가면 ax제곱 뭐예요? a의 k제곱이죠. 연속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자, 여기 두죠? 그럼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x제곱이 여기에 0이 가까워지고요. 반대예요. 밑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ax제곱이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프가 없이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지?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보면서 이게 이거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음 페이지. 로그예요. 로그 a의 좀 다르죠. A가 1보다 커요. 그럼 A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걱정이 좀 되는 건 뭐냐면 벌써부터 지수로 그래프를 까먹었을까봐 걱정인데 일단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극한 계산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되고 그냥 바로바로 집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그 AX. 이제 밑에 A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긴 한데
당연히 커지겠죠. 계속 올라갈 테니까. 비스듬히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무한대로 못 가죠. 진수인데. 그래서 여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0에 가는데 우극한이어야 돼요. 좌극한은 없어요. 이쪽에서밖에 못 가요. x값이 진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로그 ax면 얼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얘랑 얘랑 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긴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갔을 때에 로그 a의 x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리미트 다시 얘기해요. 진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못 가요. 음수로. 로그 a의 x가 얘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이제 만약에 그래프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지. 리미트. 야, x가 무한대로 갈 거다. 로그 2의 x 어디로 가? 라고 하면 헷갈려요. 어디로 가지? 알지? 2분의 1은 괜찮아. 이게 2분의 1이면 이렇게. 2가 아니라. 그럼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아, 이렇게 내려가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라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다예요. 넘겨볼까요? 이게 단데, 물론, 이렇게 끝내지 않겠죠? 설마, 이렇게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끝낼 리가, 없죠? 예제 1번 볼까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야. 밑에가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했었던 등비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저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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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쓰면 똑같잖아. 같은 얘기예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라고요? 큰 녀석으로. 큰 녀석으로 나누자고요. 그러면 1, 5분의 3의 x제곱, 5분의 3의 x제곱. 이러면 눈에 들어오죠. 아, 여기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제 저게 헷갈리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보세요. 리미트 역시 x가 무한대로 가요. 3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큰 놈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어요.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자고요.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3의 x제곱으로 묶어내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 중괄호, 대괄호? 대괄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빼기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1을 하자고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리미트.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여기 앞에 3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1 빼기 이렇게. 어차피 얘가 0으로 가요. 얘가 커지게 해도 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1로 가까워져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나오긴 하겠지만 뭐 거기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1번이 쉽죠. 3번 볼까요? 이제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한 번에 들어와요. 자, 다시 봐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냥 무한대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얘기인 거야. 어? 이거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냥 쓰면 얘가 0으로 가. 어, 얘가 무한대. 얘가 0으로 가, 얘가 무한대. 이거 보이냐고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한 번에 들어봅시다. T를
마이너스 x로 바꿀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게 보이죠.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냥 끝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니네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t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위에서 할 거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4의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4의 x 빼기 1이야.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다고요. 근데 안 보일 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저게 4의 x제곱이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빨간색으로 가야 돼요. 그게 니네한테 편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거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뒤에 더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닥 그렇게 까다롭거나 할 건 없어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 연습은 확실하게 해놓고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놓고 끝내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로그n 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당연히 상용 로그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자, 거기 x에 1의 우극한으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 로그 밑에 2에요. 그러면, 빼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괜찮아? 약분하면 x 플러스 1 넘어가면 2 로그 2a 1 이렇게 할만하죠? 이제 문제는 3번이에요. 자, 리미트 x가 5로 가는데 뭐 절대값이 있다고 뭐 그렇게 쫄 필요는 없고요. 절대값이면 합치면 되지. 밑에 5고요. 이렇게 절대값을 절대값으로 남을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럼 0분의 0꼴이 되거든요. 맞아요? 0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0분의 0꼴이었겠지. 그렇지. x가 5. 뭐 정확한 거 5칸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하러 그러냐는 거죠. 여기가 이제 x-5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x-5에 x 플러스 5로 계산해서 하면 날리고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뭐 삼각함수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하자고요. 자, 무리수 2와 자연 로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되는 녀석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리수 중에 하나가 파이가 있죠. 걔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쓰는 데는 다르지만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아직 극한 안 붙였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물어보세요.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해서 여기다 극한을 붙였어요. 선생님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요.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애는 1에 가까워지려고 하죠. 근데 1은 아니거든요. 1.0001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x가 이렇게 되면 x분의 1이 이게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발산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1만 계속 거듭제곱을 하면 상관이 없어. 계속 1이니까. 근데 얘가 1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1.00001만 해도 여기에 100제곱을 해버리면 그 0.001이 100번 곱해서 뭔가 숫자를 계속 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밑에 봐봐. 설명에 숫자를 직접 넣어봤어. 거기다가 0.1을 넣어보고 0.001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봤단 말이야. 계속.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넣어봤어. 음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도 있잖아. 음수로 가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0.1도 0.00을 넣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값에 되게 가까워지더라고 하는 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극한 값을 우리가 2라고 하기로 했어요. 걔가 거기 보이는 것처럼 2.71818182 뭐 이렇게 된 걔예요. 3.14 걔처럼 쭉 나오는 거야. 순환하지 않아요.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죠. 이 숫자가 되게 미친 짓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업에서 미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수치를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혹시 기술이랑 혹시 이런 거 배우면 사업이랑 이런 거 배우면 어떤 이렇게 철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거기다가 무슨 물건을 넣고 철을 이렇게 녹여서 넣고 그 다음에 압력을 딱 가해서 그 틀을 딱 만든 다음에 그걸 딱 뽑아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물건의 부품이 된다던가 뭐 조금 더 작아지면 반도체의 부품이 된다던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공정인 게 어떤 거냐면 압력을 얼마나 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걔네 성분을 얼마 몇 퍼센트에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극한계의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계산이 되게 더럽거든요. 그걸 솔직히 얘기하면 컴퓨터가 해주죠. 컴퓨터가 다 있어요. 심지어 공업사업을 가면 고수학용 계산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니네가 아마 주위에 혹시 공대 형이나 누가 있으면 요새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거의 이제 전자식으로 니네가 전자 영어 사전 쓰듯이 가네. 거기다가 뭐 이게 사놓고 루트 계속 누르면 그거 루트 하는 거 하니까 계속 나와요. 소수점 몇 점짜리까지. 그래서 이런 식들 있잖아요. 리미트는 안 되지만 복잡한 식을 거기 중괄호 대괄호까지 다 있어서 다 대입한 다음에 엔터 딱 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대학 가서는 계산을 할 일이 별로 솔직히 없어요. 공대 가서는. 얘네 보고 막 야 씨 계산 이거 못해? 그게 아니라 손만 잘못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가로 잘못하면 에러 딱 뜨거든요. 그럼 거기 다시 식이 또 떠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에러 찾아서 하면 돼요. 컴퓨터랑 똑같아요. 그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얘가 계산기도 있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뒤에서 배우지만 얘는 지 자신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돼요. 이런 함수식은 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애예요. 이게 있으면 어떠한 식을 가져와도 미분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자체로도요. 얘 하나만으로도. 이걸로.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이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계는 전부 다 없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공업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다라는 거고 요거를 치환을 하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꿔 만약에 여기를 x를 무한대로 바꿔 이렇게 그럼 바꾸면 돼요. 이렇게 1 플러스 여기 x분의 1을 바꾸고 여기 x로 똑같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치환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책에 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수트에서 미분을 최근에 우리가 미분 배울 때 이거 하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리미트 만약에 미분 계수를 구할 때 요걸 쓸 때 기억나시죠? 여기랑 여기랑 맞춰주고 여기랑 여기랑 맞춰줘서 이렇게 세팅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랑 역수관계여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부터 맞출게요. 1 플러스 2x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x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의 역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요. 뒤에 가면 풀어요.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1 플러스 2x에 2x분의 1을 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면 되죠. 똑같잖아 그럼 식이.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따라왔어요?
요 세팅하는 연습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걸 변환하고 변환하고 변환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 밑에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해서라고 써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에 맞춰주는 거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랑 역수다라는 거,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역수다라는 거 맞춰주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시작이 뭐냐면, 그 옆에 나와 있네요. 다행히. 잘 보세요. 잘 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74페이지가. 자, 자연 로그라는 걸 배워요. 로그가 또 나오죠. 그죠? 로그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연 로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형 로그라는 걸 쓸 때, 로그 10에 x가 있으면, 여기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상형 로그로 하긴 했죠. 약속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로그는 뭐냐면, 이 녀석을 가져다 쓸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쟤를 로그하고요, 여기다가 2를 쓰고 LSX를 쓸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거 별로. 그래서 자연, 네이처, N자 따와서 여기 LN이라고 쓰고 X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IN이 아니라 LN이에요. LNX면 밑이 요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LNA는 1입니다. LNA 예제곱은 2고요. 그러면 로그 성질을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뭐 ln의 xy면 ln의 x 더하기 ln의 y 이렇게. 로그 공부 열심히 할걸 그랬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세요. 미친 듯이 나오니까. 지수도 미친 듯이 나와요. 자, 됐죠? 저거 갖다가 거기에 있는 성질들이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뭐 로그에 있는 다 성질들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내가 얘기했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미적분을 공부할 때 미적분이 너무 어려우면 되게 하드한 걸 풀란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이런 계산들이라도 마스터 해놓으세요. 로그 계산, 지수 계산, 극한의 계산. 이거라도 마스터 해놓으면 상황에 올라갈 때 계산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어려운 거 하면 되지. 내가 만약에 지금 되게 바쁘고 이게 따라오기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따라와야죠. 이거 뭐하러 배워 지금 안 그러면. 되셨나요? 줄 때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얘랑 합쳐보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써있죠.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는. 다시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자, 거기 밑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 ln이라고 이제 대놓고 쓰죠, 선생님이. 요거라고 했다. 분명히 요거예요. 얘는 무조건 1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저기 써있잖아요. 이제 이게 로그라서 그런 건데 잘 봐. 로그 성질상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위로 올리죠. 거꾸로 얘기하면 위에 지수가 앞으로 던져져서 괜찮아요. 그럼 요게 x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버려요. 요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괜찮을까요? 앞에 x분의 1이 곱해진 건 내 머리 위에 올린다고. 얘들아, ln의 x의 k제곱이면 k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잖아, 로그니까. 다시 위로 x분의 1 올렸다고. 자, 요거 빼고 저기 봐. 얘 뭐 나와요? 이래매. 오늘 배웠잖아. 그럼 얘가 ln 이거 되니까 얘기죠. 괜찮으세요? 기억하라 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번에 있는 두 녀석이에요. 제 2랑. 까먹지 마. 이게 만약에 내가 미적분을 다 못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랑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녀석을 가져가야 돼, 무조건. 얘기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리미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이 있는데 얘도 1이거든요. 얘랑 둘이 같은 얘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저기 1 플러스 x ln의 1 플러스 x라는 걸 선생님이 잠깐 t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요게 뜻이 뭐라고? 자, 얘 봐봐 얘들아. 만약에 ln x가 있는데 얘가 k이다?
그럼 x가 무슨 뜻이야? 2의 k제곱이란 뜻이지. 로그야. 지금 우리 로그 쓰고 있는 거야. ln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얘를 그렇게 쓴 것뿐이야. 받아들여야 돼, 계속. 그래야 내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x가 2의 t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x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 x가 0으로 간대요. 그럼 t가 뭘로 가요? 여기다가 0 넣어봐. 1로 가지. 여기다 뭐 넣어야 1이래? 똑같이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좋아요. 그럼 내가 얘 가져올게, 이제.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리미치. t가 0으로 갈 거야. x가 뭐라고? 이거래. 위에 게 뭐라고? t래. 1이라면서요. 뒤집어도 1이겠네요. 다시.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이거 내가 헷갈리겠구나. 미안. 이걸 갖고 올게요. 미안해요. 자, 리미치. x가 0으로 가잖아요. 쏘리. 이걸 바꾼다는 게. 얘가 t죠? 여보? x가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아, t가 0으로 가죠? 밑에 x가 이거니까 2의 t 빼기 1이고요. 얘가 t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1이 되잖아요. 여기서. 뒤집으면 얘죠. 같은 얘기라고. 괜찮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얘도 장난한다고요. 보세요. 리미치. 0으로 가. 여기 x야. 근데 ln에 여기가 1 플러스 kx야. 다시 얘기해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역수여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k배를 해요. 여기 k배를 해요. 그럼 이제 k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맞춰가는 거야. 어디를? 여기랑 여기. 얘도 만약에 리미치 x가 0으로 가 여기 x분의 2의 p의 x제곱 빼기 1이야 일단 0분의 0 꼴인 건 맞죠? 집어넣으면 자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p 곱하고 p 곱하면 p라고 이렇게 된다고 되실까요? 혼란스럽죠? 매우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미적분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리수는 지울게요. 무리수가 어떤 건지는 잘 기억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 ln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여기 ln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헷갈리지 마. 처음 배우면 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해 봐. 고3 딱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배웠는데 몇 개월 했다가 이걸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자, 한 번 더 적을게, 저기 있는 걸.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많이 봐서 익숙해집시다. ln의 1 플러스 x는 1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x가 0으로 갈 때. 이거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리미트. 이거라고요. 이제부터 이거 둘을 사용할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지수함수의 극한을 풀 건데 0분의 0꼴이고 지수함수의 극한을 풀 건데 0분의 0꼴이고 로그함수의 극한을 풀 건데 0분의 0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 풀어서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저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밑이 2일 때만 된다는 얘기잖아. 지수에서도 밑이 2일 때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닥 그렇게 효용성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하나 할 거예요. 리미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가 밑이 자연 로그가 아닌 녀석을 하나 계산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밑변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글쎄 까먹은 건 아니겠지. 내가 만약에 여기를 ln의 1 플러스 x로 바꾸면 여기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직
아직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밑바닥 공식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아직 익숙하지 않죠?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네. 이게 되겠네요. 아, 지우기가 무서운데.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아요? 됐어요? 그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아씨, 농구 좀 공부 열심히 할걸. 안 늦었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라고. 와,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저게 안 힘들겠구나? 나중에 미적과서도 계산이 들어오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하면서 기본 문제 풀어서 저런 계산들을 마스터하고 가면 그때 가서 하드한 거 풀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설마 니네한테, 야, 씨, 이렇게 미적을 한번 해줬는데 내가 못해? 이런 얘기는 하긴 해, 가서. 좀 수월하고 얘기해주세요. 좀 듣기가 좀 괜찮지 않냐? 라고 물어보겠지, 내가 그때 가면.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만약에 로그 공부 안 했으면 여기서 해. 거기 다 나오고 있잖아, 공식에. 함수, 로그를 다시 익혀. 몸에 안 배어있진 않을 거야.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깜빡깜빡 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예요. 이번 X에 AX제곱 빼기 얘는 뭘까? 라는 거죠. 그럼 또 얘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와. 이렇게 돌려서 와야 돼. 어떻게? 여기 했던 거 똑같이. 가요? 여기서?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선생님이 T로 하자고요. 그럼 1 플러스 X는 A의 T제곱이 되죠.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 T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쵸?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바꿉시다, 얘를. 얘를 이렇게 바꿉시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가 뭐야? 얘가 넘어갔으니까 A의 T제곱 빼기 1이에요. 이렇게, 그죠? 위에 얘가 T라고 했으니까 6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라고요? ln a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똑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줘야죠. 그래서 여긴 미안하지만 역수예요. 이렇게. 뒤집어야지. 될까요?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 75페이지.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한참 더 배우고 나면 얘가 그리워질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삼각함수 만나면 갑자기 책을 덮고 싶어질 겁니다. 자, 거기 밑에 75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이 있는데 y는 2x와 y는 lnx는 역함수 관계이므로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것도 잠깐 눈에 봐주세요. 그건 뭐 지수로 감수해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까다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문제를 풀 건데 넘어갈까요? 77페이지 문제가 꽤 있죠. 이런 거 풀면서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돼요. 지워도 되나? 저기 다 적혀 있으니까 이쪽을 지웁시다. 지금 여기에 이제 까다로운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로그 계산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 치환을 계속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이 네 개를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돼요? 해볼까? 처음에는 여기 L은 없다. 3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수원에서 수열의 규칙성을 못 찾아서 힘들어. 이번에는 수열에서 로그 계산이 안 돼서 힘들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다시 만들어 놔야겠죠? 자, 보세요. 1번. 이제 할 수 있을걸? 저 위에, 저기 적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안 지웠어? X가 0으로 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아까 하나 풀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X분의 1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랑 여기랑 역사해야 된다고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괄호 안에 있는 건 못 바꿔. F 안에 들어간 거랑 괄호 안에, 여기 지수가 있는데 괄호 안에는 어떻게 바꿀 거야? 힘들어, 바꾸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자고요. 3x에 3x분의 1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2분의 3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끝났어요. 네, 2분의 3. 이렇게. 2번도 희한하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뒤집어서 맞춰주기. ln이 없다니까? ln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1 플러스, 무한대구나. 무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x분의 4의 3x라고 돼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해요. 여기 안에 이게 1에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밑에 게 커지니까 1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안에 거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꾼다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12. 이렇게. 안에 건 못 바꿔. 절대. 뭐 일단은 해봅시다. 뭐 시간이,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급하긴 한데, 뭐,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니, 일단은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x로 하면, t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렇게 써주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여긴 다행히 이렇게 바뀌었는데 밖에가 문제예요. 마이너스 2t 이렇게. 그럼 요 마이너스 1을 살짝 밖으로 뺄까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에이, 계산 장난. 4번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래서 가끔 비슷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x에 1-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얘를 쓰든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요게 편해요. x-1을 하는 게 더 편해요. x-1을 t로 할 거예요. 그래야 x가 1 플러스 t가 되걸랑요. 이렇게. 괜찮아요? 세팅이야, 결국엔. 자, 그럼 x가 1이 가면 t 어디 갈라요? 0으로 가겠죠? t가 0으로 가고 x 대신에 이거 써주시고 x-1이 t니까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연습하셔야 될걸요? 아마도?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요거죠. 이제 여기 있는 걸로 계산하는 거. 큰일 났네. 오늘 할 게 많은데 삼각함수를 못 하려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어설프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4번입니까?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몇 개만 해볼게요. 2번 해볼까요? 아까 비슷한 거 우리가 했으니까. 자, 저기 적혀 있어요. 적혀 있다, 저기. x가 0으로 갑니다. 여기 x가 ln하고 1 플러스 2분의 x. 그럼 여기를 2분의 1을 맞춰주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냥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1이 나옵니다.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야겠네요. 조금 특이하죠.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야.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지. x 플러스 1분의 ln에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t를 x 플러스 1로 해요. x가 마이너스 1에 가면 t
t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limit t가 0에 가까워져. 여기 밑에가 t인데 ln의 t 플러스 1인데 1 플러스 t나 t 플러스 1이나 똑같이 1로 가겠죠. 변수 바뀌었다고 흔들리지 말걸. 자, 5번을 볼까요? 5번이랑 6번을 한번 해볼까? 요런 연습을 해두라는 거예요. 공식도 이해하면서, 공식도 익히면서. 이건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쳐놓는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리미티 x가 0으로 가요. 밑에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3x 쓰고 2에 3x 빼기 1로 가시고 여기는 2x 쓰고 일단 맞춰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3x가 있을 거고 여기는 2x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맞춰주고 맞춰줬으니까 얘네만 약분하면 되잖아요. 3분의 2가 됐어요. 이렇게 1로 가고 1로 갈 테니까 괜찮습니까? 따라오기 버거워요? 나 지금 다 풀고 있는데? 따라오세요.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말고. 봐라. 자, 6번. 리미트.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x-1에 2에 x-1 빼기 1 이렇게 있죠. 0분의 0꼴인 건 확인됐고요. 조고처럼 x-1을 t로 하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t가 0에 가까워지죠? 그럼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밑에 t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1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봐. 보다 보면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 이제 요거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미치 2가 아닐 때. 미치 2가 아닐 때. 아직까지는 할만 할 텐데. 그냥 공식만 계속 보면서, 풀면서 익히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아마 2가 뭘까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긴 하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5번에. 이제 무한루프로 이제 풀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x가 0으로 가요. 밑에 x에 로그 a에 1 플러스 x 이렇게 된다고. 한 번 더 해볼까? 밑을 바꾸겠다고 내가. 저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x하고 여기를 ln으로 바꾸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예,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근데 a가 뭐야? 아, 3이구나. 3이라고 이렇게. 여기 3이겠지. 이렇게. 그럼 얘 답이 뭐라고요? 네.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다이렉트 쓸걸요. 대부분 다. 2번은 한번 해보시고 3번으로 갈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1로 가요. 근데 거기에 1-x분의 로그 3의 x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0분의 0이네. 부정형이야. 근데 안 풀리잖아? 그러면 저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풀리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는 x-1을 t로 하는 게 편하더라. 라는 거죠. 왜? x가 1 플러스 t니까요. 그러면 x가 1로 가면 t가 0으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limit t가 0으로 가요. 밑에는 마이너스 t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로그 3의 1 플러스 t겠죠. 이렇게. 그럼 나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연습 많이 살 길.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1학년 때 곡셈공식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막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 그 곡셈공식을 써봐요?
이렇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을 딱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요. 풀 때 보고 풀어요. 아, 이 공식이요? 옆에다가 공식대로 순서대로 다 풀이한 다음에 적어요. 공식을 적는 게 아니라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게 나오면 합쳐 나와서 합쳐에 넣어서 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걸 안 보고 풀게 되면 내게 된 거예요.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공식 넣어놓고 푸세요. 보면서. 근데 안 지우는 이유가 있겠죠. 보고 대입해서 풀고 보고 대입해서 풀라고요. 저걸 처음부터 막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그냥 편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자, x가 0으로 가고 여기가 6의 x제곱 빼기 1이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거꾸로 갈 거예요. 자, 6의 x제곱 빼기 1을 내가 t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저기서 저렇게 반대로 갔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가자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6의 x제곱이 1 플러스 t죠? 이렇게. 그럼 x는 로그 6의 1 플러스 t죠? 괜찮을까요? x가 0에 가까워진대요. 0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t도 0에 가까워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가 뭐라고? 여기 있네. 로그 6에 1 플러스 x고 위에가 t고 여기가 t라고요. 근데 저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쓸게. 니네가 보기 좋게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6에 1 플러스 t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ln 6분의 1분의 1이니까 ln 6이라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저쪽이랑 반대로 풀었어요. 뭐 요런 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요런 거. 5번 볼까요? 5번? 차라리 6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서 5번 보시죠. 단순 노동이지만 열심히 풀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좀 다른가? 넣더니 0분의 0꼴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팅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걸 하나 뺐어요. 그럼 더하기 1하고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갈라섭시다. 풀다 보면 융통성 생겨요. 3의 x제곱 빼기 1 빼기죠. 여기 빼기예요. x분의 아이고 이거 이거 이렇게 되죠.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6번. 자, 이제 이거 갖다 뭘 해요? 당연히 미정계수 해야죠. 앞에서도 그렇게 미정계수를 했는데 여기서 미정계수를 안 한다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해보죠. 왜, 왜? 힘들어? 자, 6번. 천천히. 급한 문제니까. 미정계수 또한 비슷합니다. 1번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밑에 ln에 x 플러스 1인데 내가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적을게요. 그랬더니 얘가 ln 7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a가 0보다 크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린 이거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들아, 극한이야. 때려 넣어봐야지. 왜?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는 연속이거든요. 아까 그렸잖아요.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으로 가요. 그럼 여기도 0으로 가야 수렴하죠? 그럼 뭘 알겠어요? 아, b가 1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야 0으로 가죠. 그럼 한 번 더 적어요. 수트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쉽지 않아요. 자, 여기는 그래서 ln에 1 플러스 x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져요. 어, 지웠어. 하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춰주세요. 여기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x분의 ln의 1 플러스 x 맞춰주시고 여긴 x분의 ax 빼기 1로 맞춰주세요. 그럼 밑에는 1이 됐고 위에는 ln a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 따라서 a가 7이겠죠. 결국에 얘도 뭐예요? 앞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경험을 익힌 다음에 내가 거꾸로 풀 거니까 네가 맞춰봐. 약간 이러면 되죠. 수트랑 다를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냐? 함수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런 형태들이 새로 생겨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념치 말고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내가 저번에 수업 때도 얘기했다. 난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쓰세요. 안 받아들이면 본인 손이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3학년들한테 이거 풀리면 잘 풀거든요. 야, 너 근데 저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얘기해봐라고 하면 대부분 다 얘기 못해요. 진짜야. 그냥 걔는 저렇게 푸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니네가 미분이 미분법으로 푸는 게 익숙해져 있듯이.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알면 더 좋겠죠. 자, 얘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죠. 2에 3x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 눈치껏 잘 보시죠. 이건 거꾸로거든요. 왜냐하면 밑에는 몰라. b로 가고 있어. 0을 넣으면. 근데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었어야죠. b분의 0인데. 그럼 당연히 얘도 0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b가 0이 되겠죠. 이렇게. 저번에 한번 수트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분자가 0으로 가. 근데 분모가 0으로 안 간대. 그럼 0으로 수렴해야죠.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0분의 0분이 됐으니까. 어떻게? 3x하고 2에 3x 빼기 1 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요? 이렇게. 네. a분의 3이 2분의 1이니 a가 6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도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와요. 다음 페이지. 역시 미정계수예요. 근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연속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나보고 연속을 풀라는 거야. 안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수트째 하고 왔어요. 자,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미적은 수트를 탑재한 상황에서 수원을 넣는 거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정의 안 가르쳐줘요. 처음에 누가 극한이라는 개념 가르쳐줬어요, 여기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알고 왔지? 라고 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인강을 들을 때 그 인강 수업에서 그 만약에 이제 3학년 수업을 듣잖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한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베이스가요. 어느 정도 수원 수체 개념이 되어 있지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중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수원 수트를 모르나라고 하고 수원 수트를 다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저거 까먹었는데? 라고 되면 뭐 누가 알려줍니까? 손들 거예요? 인간인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막 전체 막 50명 때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손들어요? 쫓겨날 일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선생님은 내가 답답하니까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자, 연속이래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7번에 fx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최근에 수트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수트 배울 때 미적하는 게 생각보다 시너지가 괜찮아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x분의 ln의 3x 플러스 a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b래요. 근데 얘가 뭐래요? 연속이래요. 어디서요? 0에서요. 이렇게. 연속의 정의가 뭐였는지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설마. 자, 1번 f0이 얼마요? b래요. 그 다음에 2번 limit x가 0으로 갈 때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요. 상관없잖아요. 얘가 b래요. 이게 3번이죠. 그럼 우리는 방금 풀었던 미정계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연속 문제에는 항상 극한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0으로 가요. 얘가 0으로 가려면 a가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그럼 이제 좀 내가 아는 녀석이 되는 것 같고 여기다가 3을 하고 여기다가 3을 하면 답이 3이 나오겠죠. 어찌 보면 수트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면 계산은 얘가 훨씬 나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트랑 미적은 정말 알고 있고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꾸 어려운 거고 그 모를 때 태클이 거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극한이야? 연속이야? 그럼 내가 극한 연속을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근데 나 극한 연속이 괜찮아. 근데 지수함수야? 무관수야? 그럼 걔네를 다시 끄집어서 한 번 더 공부하세요. 와프 시너지 정도에서 그냥 그래프 문제만 어느 정도 풀어보면 되잖아요. 계산 문제, 로그 계산이 안 되면 로그 계산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센 같은 거 하나 찾아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저 센 그냥 로그 계산만 좀 주세요. 로그 계산 풀어서 한번 풀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3학년 때 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활용으로 가면 또 때려치고 싶어지죠. 난 여태까지 되게 잘 풀었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활용만 가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 식이 안 써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식을 되게 잘 주다가 갑자기 식을 안 주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활용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라고 했어 분명히 내가 그게 안 되면 대부분 다 잘 안 돼. 힘들어해요. 자 그리고 볼까요? y는 4의 x제곱이랑 y는 3의 x제곱이 있는데 거기가 x에다 t를 넣었을 때의 두 점을 뭐라고요? q랑 r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쫄지 말고 안쪽으로 더 깊이 가는 게 y는 너무 컸다.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3x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x에 t를 부었다고 해요. 여기가 p, q, r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는 이걸 거고 여기는 이거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t겠죠? 자, 이제 식을 쓰면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얘가 이렇게만 표현만 해도 거기서 걔가 하라는 게 보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t가 0에 우로 갈 때 이게 왜 0에 우예요? 이쪽으로 가면 얘가 더 커요. 어? t가 0으로 가면 0보다 작은 데로 가면 얘가 더 크다고. 3분의 1,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신경 쓰라고, 이쪽에서만. 그럼 밑에가 t가 됐고, 위에는요? 요게 됐네요. 좀 전에 우리 이거 풀었어요. 괜히 지웠어. 지우면 나와, 이렇게 계속.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요. 한번 넣어야지 뭐. t분의 이렇게. 계속 봐. 싫더라도. 정을 좀 붙여야지. 이렇게요. 이리로 갈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시간이. 자, 넘어갑시다. 여섯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 도함수로 넘어가요. 봐봐, 도함수 설명 안 해준다니까? 요거 둘게요. 내가 요거 둔 이유가 있어.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를 한번 실행에 옮겨보죠. 뭐냐고요? 네, 이거요. fx가 이 x제곱이 걸랑 근데 얘가 이런 놈이래. 미분하면 g래. 자기 자신이래요. 아직 우리가 뭐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뒤에 가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 공업서에 가면 얘의 고마움을 정말 100% 느낄 거예요. 대단한 놈이구나 라는 걸.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맞는 거야? 진짜 싫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가우스도 싫어하잖아. 가우스 함수.
누가 만들었는 거야? 가우스만 아니었어도. 근데 솔직히 가우스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 누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걔가 빨리 만든 것 뿐이지. 다시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가우스 함수가 없었으면 니네 핸드폰 없어요. 터치, 뭐, 클릭, 컴퓨터 안 돼요, 아무것도. 이진법, 그 가우스에 의한 이진법과 십진법이 안 되면 모든 크랩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은 다 망가집니다. 그게 기본인데. 나중에 니네가 C++를 배울까? 모르겠다. 요새는 배우는지. 그거 배우면 알아요. 자, 아무튼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자, 이거부터 보시죠. 이미 여기 답이 써 있어. 저기. 자, 도함수가 설마 정의를 그새 가장 최근에 배운 건데? 까먹은 건 아니겠죠? 설마 하니? 이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은데? 맞죠? 좋아요. 잘못하면 얘가 나중에 수트 따라잡겠는데. 보시죠. 자,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이거잖아요. 파란 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요. 괜찮으세요? 근데 지수가 묶이는 게 보이세요, 혹시? 잘 봐.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묶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니까. 지수끼리 묶이잖아요. 자, H0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X를 H로 바꿔봐요. 이게 뭐예요? 1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뭐 물론 얘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매출 안 되는데 설마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신경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얘랑 엮어서 한 번에 얘도 합시다. 이번에는 그냥 밑이, 내가 그랬잖아. 밑이 2인 것만 쓰면 효용성 떨어지잖아. 밑이 바뀔 수도 있어요. 될까요? 그럼 또 해요. F 플라임 X. 자, 그냥 바로 여기다 넣을게요. 이거보다 써서 그러면 H분에 A의 X에 플러스 H 빼기 AX예요. 그래서 내가 도함수의 정의를, 어이구, 리미트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내가 도함수의 정의를 까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같은 방법. 여기다 이렇게 앞으로 묶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h분의, 이거 뭐예요? 자. 그래서 얘도 되게 쉬워요. 아, 이거면 끝에 lna 붙네. 이렇게. 저기 lna 붙듯이 lna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야. 얼마나? 이렇게요. 미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되실까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역시나. 신기한 세상에 옮긴 한 건데 아직 뭐 어렵기만 하지 뭐.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죠. 근데 아직 우리 미적분의 미분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드럽고 대단한 애들이 더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겁주는 거 아니고 각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뒤에 거 하다 보면 얘네가 되게 그리워질 거예요. 아, 저거 그냥 저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수트가 되게 갑자기 쉬워져 있는 느낌이 들려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수트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싫어지면 어떡하지? 자, 여기 지울게요. 결과는 위에다 쓸게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그런 것도 배웠거든. 학원 내에서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 무시하고 그랬더만. 내 니네 뭐 이런 거 미분할 줄 알아? 말면서. 야, 씨, 수트 미분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새는 뭐 그닥. 보시죠. 그 다음에 fx가 뭐냐면 요거의 역함수예요. 요거를 미분할 건데 결과만 따져놓고 보자면 신기하게도 요게 x분의 1입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쟤도 많이 쓰지만 얘가 많이 쓰이는 만큼 얘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비 미분법에 대한 들어온 걸 좀 많이 할 건데 그때 얘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해보죠.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까먹지 않기 위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였습니다. 안 지운 이유가 있다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적을게요. h분의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ln에 x 플러스 h 빼기 ln x죠. 이렇게. 빼면은 나누잖아요. 잘 봐. 밑에가 h고요. 여기가 ln에 1 플러스 x분의 h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나눴잖아. x분의 x 플러스 h인데 앞에 x는 그냥 1로 나눈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들아.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봐. 이거 쓸 건데 변수가 x가 아니죠.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0으로 하고 0으로 가는데 얘랑 얘랑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뭘 쓰냐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럼 얘 뭘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x분의 1이죠. 괜찮을까요? 외워도 돼. 한번 보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유출을 한번 해볼래? 로그 a의 x는 2분하면 몇 거 같니? 플레임을 붙였었어. 이렇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서요. h가 0으로 갈 때 그대로 가면 h분의 로그 a의 x 플러스 h 방법은 똑같습니다. a의 x 이렇게.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밑에 h 두시고 또 나눠요. 로그 a하고 요렇게 나누세요. 그럼 나 또 여기다가 이거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0으로 0으로 가면 로그 a는 ln a분의 1을 놨잖아요. 자, 여기 ln a분의 1이 올 거고 거기에 x분의 1이 오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뭘로요? 계산식으로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대단한 겁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자 장난이긴 한데 여기까지가 아 맞네 생각하면서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아씨 아깝다. 괜찮아요. 이거라도 한 게 어딥니까? 자 일단은 몇 개는 풀어볼까요? 결과치는 한 번 더 적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여기 공식이랑 얘는 미분하면 얘다. 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ln a가 나온다.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로그 a의 x는 미분하면 거기 또 ln a분의 1이 따라온다. 이렇게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풀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근데 이거는 할 줄 알죠? 우리가 아직 여기서 그 저번에 얘기했었던 합성함수의 미분이랑 이런 걸 안 배웠어요. 수투 때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 해줬던 거 기억나요? 그걸 사용하면 여기 있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지수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미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려줬잖아. G에 fx를 있어.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 전체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fx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한 번 더 미분을 준다고 했죠.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 내 결과만이라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자, 거기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죠. 1번에 y가요. x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 이렇게. 얘는 그냥 숫자일 뿐. 그럼 미분하면 네. 이거 그냥 오고 이거 그냥 오니까 똑같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두 번째. 그걸 한번 해볼까요? 3번? 3번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에이씨, 놓쳤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3분의 1하고 9의 x제곱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해요. 어차피 숫자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9의 x제곱이 5고 여기 ln 9가 오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잘 봐. 여기가 3분의 2에 ln 3이라고 쓰고 3에 2x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표정들이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눈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표정을 얘기하지 말고 말로 해.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눈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됐어요? 뭐 내가 뭐 상태인데? 나 뭐 그렇게 급하게 풀었어, 내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음은 이미 나 생각하면서 끝났어. 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에 ln3 쓰시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게 숫자 곱해져 있고 이렇게. 이걸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걸 써먹어볼게. 자, 얘를 그냥 전체 통으로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라며. 3하고 그냥 지 자신이 온다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 ln3이 온다며.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합성되어 있는 거 미분하면 뭐 남아요? 이 나오잖아요. 답이 똑같다니까. 응? 이거 괜히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 아, 배울 거야. 뒤에 가면 저 합성함수의 미분법 배워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니까요. 근데 한번 써먹은 거야. 왜? 한번 내가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4번은 곱의 미분법을 하시면 돼요. 곱의 미분법 까먹은 거 아니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웃기는 게 문제인 거죠. 10번으로 갑시다. 이씨, 진짜. 몇 개만 풀게요. 1번은요, y가, 자, ln하고요, 7x인데, 얘들아, 요게,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로그 7 곱하기 x가 아니라, 보통 그럼 x를 앞에다 써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 아직 우리는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미분한 뭐예요? 이거 뭐야? 숫자야. 미분한데 얘가 왜 살아있어? 살아줘야지. x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봐. 얘도 이걸로 해볼게. 이걸로. 여기에 7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해봐봐. 몰라도 된다. 그럼 얘가 밑으로 가지. 이렇게. 7x분의 1이라고. 얘 미분하면 그거라며. 여기 있는 거 밑으로 보낸다며. 그치? 7x 미분하면 뭐 나와요? 답은 똑같다니까. 이것도 쓴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곱의 민법이니까 4번이 좀 어렵더라도 뒤에 있는 걸 좀 해야 돼서 봅시다. 11번도 안 할게요. 12번 하면 풀게. 자, 일단 여기를 이제 지웁시다. 12번하고 13번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x하고 lnx하고 x의 세제곱이에요. 요 스타일을 잘 기억해 주세요. x 곱하기 lnx의 형태. 저게 나중에 니네를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로. 나중에 정리는 해줄 건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자,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네가 최근에 했던 겁니다. 이거죠? 나 이거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도 이제 괜찮아요? 5 차이 나니까 5, 5 곱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아, 이제 이 정도는 뭐, 그죠? 괜찮죠? 그럼 제 미분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위에 걸 안 한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lnx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3x제곱. 설마 이것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1 때려놓으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곱의 미분법을 한 것뿐입니다. 제 맨 마지막 페이지. 봐봐. 수트처럼 미분 가능성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해준다니까요. 미분 가능성이 뭔데? 라고 하는 건 수트에서 떼고 와라 라는 거죠. 그게 13번. 근데 너네 이거 풀 줄 알아요. 이것도 가장 최근 했어. 심지어. 그래서 걱정이에요. 얘가 더 빨라질까봐. 자, fx. 선생님 수트를 얼마나 천천히 나가는지 알겠지 이제. 아, 마이너스 x 또. 미국은 어쩌라는 거야. 오씨. 이건 좀 이건 애들한테 좀 아니지 않나? 한 번에 돼? 미분 가능성? 여기서? 안 되는데? 아니 합성함수를 안 가르쳐 주놓고선 이건 합성함수 하라는 얘기인데 잠깐만요. 그냥 풀리나? 안 되네. 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자, 보시죠, 일단. 일단, 제일 먼저, x가 1은 미분 가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부터, 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는 연속이고, 다각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도 돼요. 1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요게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b가 되죠. 이렇게 하나 킵 해두시고 문제는 여기죠. 얘가 존재한다. 한번 해보자. 뭐 어쩔 수 없지. 미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죠?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뒤에다가 얘를 붙여줘.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에 2에 이렇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만약에 fx가 그냥 2에 마이너스 x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다가 얘를 주고서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분한 거 한번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 미분해봐. 지가 나왔지.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로 나온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최근에 이렇게 풀었어요. x가 여기 등호 안 넣고 제 미분하면 요게 되고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등호 넣으면 되죠?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요게 됩니다. 이렇게. 1. 근데 쉬운 건 여기다가 b를 넣어버려. 그럼 b가 1이죠. 아닌데? b가 마이너스 1이죠? 어? 아닌데? 넘어오면 2b 마이너스 맞네. 네.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지수호감수의 극한과 지수호감수의 미분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배우면 내일을 넘기지 마세요. 다 까먹어요. 목요일날 온다고 수요일날이랑 목요일날 풀면 망합니다.